지식 환경과 생물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지질 시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질 시대. 뭘 우리는 지질 시대라고 할까? 뭘 우리는 지질 시대라고 부를까? 지질 시대라는 건 뭐야? 지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땅이지, 땅. 땅. 그쵸? 땅. 자, 원시 지구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어? 미행성체의 충돌에 의해서 마그마의 바다 형성이 되고 핵과 멘틀이 분리되면서 지각이 형성이 됐죠. 그치? 이러한 지각이 형성이 된 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각이 형성된 그 시대로부터 언제까지를 우린 지질시대라고 하느냐? 역사시대 이전까지. 이 시대를 우리는 지각, 지질시대다라고 불러요. 왜냐면 역사시대라고 하는 거는 뭐야? 뭘 통해서 역사를 알 수 있어? 역사라는 건 뭐야? 기록할 역자죠. 역사 사자를 쓰잖아. 역사 기록할 역자, 기록할 사를 씁니다. 자, 그 얘기는 뭐야? 기록에 의해서 과거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 하지만 기록이 있어지기 이전에는 어때요? 그러한 걸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땅에 있는 흔적을 가지고. 자, 이 땅. 자, 지각에 있는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록이라기보다는 이제 흔적. 지각에 있는 흔적을 통해서 이제 뭘 아는 거야? 지각에 있는 흔적을 통해서. 이 지구에 변화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지각 속에 있는 흔적을 가지고 지구의 변화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시대다라고 부른다? 지질 시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지질 시대 속에서 땅 속에 있는 지구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환경이 어떻게 변해갔느냐? 어떤 생명체들이 살았느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질시대라고 하는 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질시대를 알 수 있는 결국에는 지각의 흔적이잖아요. 지각의 흔적이기 때문에 자, 이 지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흔적들이 어떻게 남아있을까? 돌 속에 기록이 되어 있겠지. 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남아있어? 그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화석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화석이라는 게 나와 있고 이 화석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다. 역사를 알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화석이 뭐예요? 뭘 우리는 화석이라고 합니까? 화석이 뭐야? 뼈나 흔적. 그러니까 뼈나 유해 그리고 흔적들이 뭐가 되어서 돌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화석이라고 하죠. 그치? 이러한 걸 화석이라고 부르죠.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화석의 생성. 화석이 생길 수 있는 조건. 화석이 만들어지는 조건에는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뼈나 유의 흔적이 있으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존재해야 돼? 일단 생명체가 단단한 부분이 존재해야 한다. 단단한 부분이 존재해야 하며 단단하게 존재하려면 또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단답은 일단 있어야 돼. 또 화석으로 만들어지려면 개체수가 많아야 할까 적어야 될까? 개체수는 많아야겠지 적어야겠어. 개체수는 많아야겠지? 개체수가 많아야 그 중에서도 화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애들이 많겠지. 그쵸? 또 화석이 되려면 이게 그냥 땅 위에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풍화에 의해서 당연히 사라져버리겠지. 빠른 시간 내에 뭘 받아야 되냐면 화석화 작용이라는 걸 받아야 돼. 화석화라는 게 뭐냐? 화석화라는 게 뭐냐? 유해가 빨리 땅속에 묻힌 다음에 빈 공간이 빨리 다른 암석들로 쫙 채워지는 거. 채워져야 그게 딱딱히 굳어서 화석이 되겠죠. 그런 거다. 마지막으로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지각 변동은 많아야 돼, 별로 없어야 돼. 지각 변동은 많아야 될까 적어야 될까? 그치, 지각 변동은 그만큼 적어야 화석이 되기에 유리하죠. 아무래도 지각 변동이 많다 보면은 이게 손상이 많이 되잖아요. 손상이 많이 되죠. 그럼 지각 변동이 별로 없어요. 이제 주로 화석은 어디에 그러면 많이 발견이 어디에서 퇴적암에서 화석은 주로 퇴적암에서 발견이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지각 변동이 별로 없어야 되니까. 화성암이나 변성암에서는 화석이 발견되기가 아무래도 어렵겠지. 그쵸? 알겠습니까? 또한 그러면 화석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런 화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을까?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뭘 알 수 있겠어?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어떤 정보를 할 수 있어요? 화석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살았던 생명체나 그 시대에 어떠한 환경이 있었느냐, 생물이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생물이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정보는 주로 이제 어떤 화석이냐?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표준 화석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시대의 대표가 되는 생물을 나타내는 걸 표준 화석이라고 하고요. 시상 화석은 그 시대의 자연 환경에 대한 조건을 알 수 있는 게 시상 화석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잖아. 그 시대를 대표하는 기준. 시상이라고 하는 건 보여준다, 뭐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표준화석, 시상화석은 자, 일반적으로 표준화석 같은 경우는 생존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예를 들어서 그 시대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건 이 시대도 살고 저 시대도 살고 또 그 다음 시대도 살면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럼 생존 기간은 길어야겠어? 짧아야겠어? 그치, 생존기간 짧아야겠지. 이거는 수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느 시대를 살았어요. 이 시대를 풍미했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서 딱 반짝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반해 시상화석, 자연 환경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이건 생존기간은 길어야 될까 짧아야 될까? 생존기간은 길어야 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 고사리 화석이 나왔어요. 그럼 이 고사리라고 하는 건 어디에 살던 친구야? 어디에 살고 있어? 따뜻하고 습한 곳에 살고 있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지금 현 시대에 고사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럼 예전 어느 지층에서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면 여기 환경은 어떠했을 것이다?
습하고 따뜻한 육지였을 것이다.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지. 혹은 또 다른 데서는 산호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아, 여기는 따뜻한 바다였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걸 알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지금도 산호는 똑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조건을 가진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생물이 지금까지 살고 있어야 그 시대 환경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완전 처음 보는 화석이 발견이 되면 얘가 어디에 살았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래서 생존 기간은 길어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다음 두 번째, 분포 면적입니다. 자, 분포 면적이요. 분포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얼마나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살았냐라는 거지. 그 시대를 대표하려면 분포 면적은 넓어야겠어, 좁아야겠어? 넓어야지. 거의 그 시대를 풍미했다라고 하는 건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또 다른 데도 살고 있어야지. 공룡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를 다 뒤덮고 있었잖아. 중생대의 대표적인 생명체가 공룡이잖아요. 그 시대는 공룡의 시대였으니까 여기저기 다 공룡이 살고 있었지. 알겠습니다. 이렇듯이 분포 면적은 굉장히 넓어야 하더라. 시상화서 분포면이 넓으면 될까 안 될까? 딱 특정 환경에서만 서식을 해야지. 그래야 그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추운 데도 살고 더운 데도 살고 막 물속에도 살고 육지에도 살면 얘가 어떤 환경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분포면적은 좁아야 하더라. 그러니까 표준화성은 시상화성은 특징이 완전 정반대죠. 이건 정반대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표준화석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시대를 대표했다라고 할 만하면 대표 종들이 어떤 게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뭐 공룡이라든가 무생대를 풍미했던 삼엽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표준화석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는 희상화석은 희상화석 어떤 게 있을까요? 보살이라거나 산호라던가 단풍나무라던가 침엽수, 활엽수 등등 다양한 종류들 환경을 알 수 있는 종류들이 있었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하냐? 아, 노트를 안 가지고 왔습니까? 다 써가지고. 아, 예. 이따 끝나고 찍으면 되잖아요. 들어왔어요. 아, 예, 예. 뭐, 알아서 하십시오. 공룡과 삼엽충, 보사리와 산호 등이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 뭘 할 수 있다? 생물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넓게 이야기를 한다면 또 어떤 걸 알 수 있어? 어떤 걸 알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자, 대륙이나 해양이나 대륙의 분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해양이나 대륙의 분포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해양이나 대륙 분포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자, 지금 현재는 5대양 6대주가 있지만 여기 아프리카 대륙의 어느 특정 지역과 이렇게 아메리카 지역의 어느 특정 지역을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동일한 화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예전에 어떻게 되어 있었다? 붙어 있었다. 동일한 생명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산맥이 이어져 있고 동일한 생명체가 살았다는 것. 옛날 이 두 대륙이 붙어 있었겠군요. 그래서 과거의 해양이나 대륙의 분포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륙 분포를 통해 우리는 뭐도 알 수 있느냐? 지각 변동의 흔적을 또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또한 과거에 있는 화석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과거에 어떠한 생명체가 살았는지를 안다면 이거 가지고 현재의 생명체까지 어떤 단계를 통해 진화해 왔는가라고 하는 생명체의
생명체의 진화 생명체의 진화 단계를 우리는 또한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진화 단계, 진화의 과정이 어떠했는가. 그러니까 과거 이런 생명체에 살았는데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진화용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나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지층의 대비라는 건데 아니 비교지 비교 서로 다른 지층 안에 이제 동일한 화석이 있다면 이를 통해 뭐를 하냐면 아, 두 시대는 서로 같은 시대겠구나 라는 걸 또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뭘 통해? 바로 이 화석을 통해 알아낼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이 지질시대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지질시대의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이에요. 이 질시대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거는 환경의 변화 환경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 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질시대를 구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 이렇게 재서 지질시대 아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계속 이걸 딱 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몇 시간 흘렀으니까 무슨 시대 몇 시간 흘렀으니까 무슨 시대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막 몇 년 몇 월부터는 무슨 시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뭘로 보냐면 아 우리 지층이라는 걸 가지고 지층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지질시대를 구별을 합니다. 각각의 층이 시간대를 설명을 해주는 거. 거기 이제 해설자가 있어 설명해 주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화석이나 이제 부정합이라고 하는 이런 지층의 이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 주는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지시대를 구해주는 그 안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래된 지각이라고 하면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각의 나이 우리 나무에 나이테가 기록이 되듯이 이 지질시대를 구별하는 기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느냐 라고 하는 연령 기준이 첫 번째는 절대 연령이라는 게 있어. 절대 연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절대 연령은 뭘 가지고 지정하냐면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라는 걸 통해서 이 절대 연령을 측정을 합니다. 반감기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방사성 원소가 있다면 이게 반감기라는 건 뭐야?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인 거야. 이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게 절반으로 줄어 다른 물질로 변해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00년이 걸려.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2000년이 걸려. 이게 이제 반감기라고 해봐요. 이 물질에 2000년이 이 물질의 반감기라고 해봐. 근데 이 물질이 처음 전체 양에 얼마쯤 있었냐면 16분의 1이 존재를 했어. 그럼 반감기가 몇 번 지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자, 반감기 한 번이 되면 어떻게 돼요? 1에서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죠.
반감기를 한 번 거치면 그 다음 거치면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이 되지. 그치? 또 한 번 거치면 8분의 1이 되죠. 또 한 번 거치면 어떻게 돼? 16분의 1이 되잖아. 그치? 그럼 반감기 몇 번 거쳤어? 하나, 둘, 셋, 네 번 거쳤죠. 그러면 얘는 얼마 되었다? 그치? 8000년이 지났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절대 연령입니다. 실제적인 이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뭘 가지고? 반감기라는 걸 가지고 측정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뭘 가지고 보느냐? 두 번째는 상대 연령이라는 건데, 상대 연령은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냐면, 이거는 지층을 비교합니다. 지층을 비교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지층을 비교할 때는 우리가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자, 첫 번째는 지층 누중 법칙이에요. 지층이 쌓일 때는 어떻게 쌓이느냐? 아래에서 위로. 지각변동이 특별히 없는 이상, 판이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층 누진 법칙. 아래에서 기본적으로 위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거지. 지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무지개떡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디가 쌓이고 맨 밑이 쌓이면 그 다음은 그 위에 또 퇴적이 되죠. 그러니까 그 위에 또 다른 지층이 쌓일 거고,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지나서 퇴적이 되면 그 위에 또 새로운 지층이 쌓일 거고, 또 그 위에 또 새로운 지층이 쌓이겠죠.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여간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층 누중의 법칙이지.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뭐냐면 동일과정설이라는 거예요. 동일과정설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지금 현재 있는 일이 언제도 있었을 것이다. 과거에도 똑같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시상화석을 이걸로 생각해보면 돼. 산호가 지금 따뜻한 바다에 산다면 옛날 산호도 어디에 살았을 것이다? 따뜻한 바다에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은 옛날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뭐다? 동일 과정설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생물군 천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체라고 하는 건 진화의 단계에서, 진화 단계에서 단순한 데서 복잡한 데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단순한 데 복잡한 데 진화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자, 단순한 생명체에서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를 했다. 따라서 서로 연대를 잘 모르는 두 개의 지층이 있을 때 조금 더 기관이 구체적이고 복잡하게 생긴 생명체가 더 위쪽에 있더라면, 아래에 있는 게 더 오래된 시대, 그 위에 있는 게 좀 더 가까운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부정화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부정화배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정합이라는 게 뭐냐면 정합과 부정합이 있는데, 정합이라고 하는 게 차곡차곡 천천히 쌓여가는 걸 의미합니다. 계속 퇴적이 일어나서 쌓이는 걸 정합이라고 하고요. 부정합은 이게 퇴적이 한번 멈추는 기간이 생겨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합이 일어날 때 부정합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원래 이렇게 지층이 있었어요. 퇴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게 뭘 거치냐면 융기를, 융기. 융기. 원래 물속에 있다가 바깥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현재 여기서 뭐가 일어나고 있었어? 퇴적이 일어나고 있었어. 퇴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왜냐면 바닷물 속에 있었거든.
근데 융기가 되면 물 밖으로 올라가 봐요. 융기가 돼서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위로 이제 솟아오르는 거죠. 땅 위로. 땅 위로 솟아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맨 위에 있던 지층이 뭘 하겠어? 어떤 일이 하겠어요, 여기서? 솟아오르니까. 이게 딱 솟아올랐죠. 그럼 어떻게 돼? 바람을 맞잖아. 응? 바람을 맞잖아요. 뭐가 일어나? 풍화와 침식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풍화와 침식이 일어납니다. 위에가 이제 깎여가는 거지.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침강이 돼요. 침강. 침강이 되면 아까 깎였던 부분 있죠? 깎였던 부분이 다시 이제 물속으로 가라앉게 돼요. 물속으로 가라앉게 돼요. 가라앉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뭐가 되겠어? 다시 뭐가 돼요? 퇴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지. 그럼 여기 이제 새로운 지층이 쌓이게 될 때 이 밑에 있는 지층과 위에 있는 지층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적을까 많을까? 굉장히 많겠지. 이렇게 나타난 여기를 부정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부정합의 법칙에 의해서 부정합이 생긴 건 두 사이에 두 지층 사이의 시간 간격이 굉장히 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관이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관이부 법칙이 있는데 지층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지층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그마가 이렇게 뻥 하고 이렇게 솟아오는 거지. 여기 있는 게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그마가 들어와. 그럼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건 뭐야? 얘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층의 순서를 파악을 할 때는 바로 이러한 다섯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지층을 비교를 해서 파악을 하는 거지. 그 중에서 화석이 역할을 하는 건 뭐야? 생물군 천위의 법칙. 이 부분이랑 동일과정사. 이 두 분에서 이제 화석이 의미를 가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지질시대를 구별을 해봤어요. 지질시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럼 그 지질시대가 어떻게 나뉘어지게 되느냐? 지질시대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이제 이걸 시간대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제 환경이 변화가 컸고 시간이 나타나는데 부정합이랑 화석 가지고 비교를 해요. 특히 표준화석 가지고. 뭔가 이렇게 생명체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지질을 구별을 하는 거. 지질을 몇 가지로 우리가 구별을 하느냐? 지질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쭉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본다면 쭉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 정도까지만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거의 지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이 정도. 이 정도까지를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선 캄브리아대라고 합니다. 선 캄브리아대라고 해요.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별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는데 지질시대를 구별하는 기준 각각의 명칭들 이언이라는 게 있고요. 이언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대가 있어요. 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대를 쪼개 기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기준이 이제 대가 되는 거지. 이 대를 가지고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칸브리아 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 차지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는 우리가 고생대라고 불러요. 고생대. 그 다음 요 부분. 여기를 우리는 중생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걸 우리는 신생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아무래도 성칸브리아가 굉장히 긴 기간을 차지하는데 거의 여기가 46억 년 전부터 시작을 해요. 5억 한 7천 년? 5억 7천만 년 전까지 쭉 와.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야? 거의 30억 년 이상을 성칸브리아대가 차지하고 있어요. 30억 년 이상. 지금 46억 년 중에서. 알겠습니까? 아니, 30억 년이 아니라 40억 년 이상을 차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얼마? 한 80% 이상. 그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고생대가 한 5억 4천 100만 년 정도 돼가지고 한 2억 한 7천만 년. 아, 2억 5천만 년 정도까지. 그리고 신생대는 한 6천 500만 년, 6천 50만 년 전쯤부터 약 한 100만 년 전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알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해보면, 이제 명칭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성칸브리아대. 자,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자, 성칸브리아대. 실제 기간으로 하자면 성칸브리아대 굉장히 넓고 넓기 때문에 이걸 좀 나눠보는 거예요. 성칸브리아대, 자, 고생대, 그다음에 중생대, 자꾸 분필이 들어가네. 왜 이래?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 이렇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먼저 성칸브리아대부터 우리가 본다면 성칸브리아대부터 보면 왜 이름이 성칸브리아대냐면 고생대가 총 6개의 기가 있어. 칸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라는 6개의 기가 있는데 그 칸브리아기 앞에 있다 그래서 성칸브리아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칸브리아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일단 뭐가 많지 않냐면 화석이 많지 않아요. 화석 자체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 시기야. 왜 화석이 많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때는 일단 단단한 부분이 없는 무척추동물이 대부분이었고요. 무척추동물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많았냐면 지각변동도 굉장히 많았지. 그래서 화석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는 기간이 어느 시기다? 성칸브리아대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 성칸브리아대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가장 큰 특징 생명체가 출현을 했어요. 생명체의 출현이 가장 큰 사건인데 자, 이때 출현한 생명체의 특성 최초의 생명체는 그러면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었느냐 애초에 RNA를 기반으로 하는 RNA 기반 생명체에서 RNA를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에서 뭘로 갔냐면 DNA를 기반으로 하는 진화를 해나갔고요. RNA 기반 생명체에서 DNA 기반 핵산의 기반입니다. RNA에서 DNA로 바뀌어갔고요. 그 다음은 무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에서
산소호흡을 하는 생명체로 진화했어요. 산소호흡을 하는 생명체로 진화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 자, 얘는 원핵세포에서 어디로? 진핵세포로 진화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때 당시에 자, 다세포 생명체로 이러한 생명체의 발전의 특징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다세포 생명체는 그 뒤에 많은 진화를 거치면서 이 지구상에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로 진화해 나가게 되었죠. 알겠습니까? 이런 특성 있는 게 뭐다? 선칸브리아대 생명체의 특성이에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여기서 역할을 많이 했던 게 남세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남세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생성을 했죠. 그때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산소가 지구에 산소라는 생명체들을 탄생을 시켰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성칸브리아대는 그러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느냐? 성칸브리아 특징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여기는 빙하가 몇 번이었냐? 그러니까 여기는 대체로 매우 이제 온난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온난한 기후였고요. 그리고 말기에 빙하기가 한번 오게 됩니다. 말기에 이제 빙하기가 한번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다 어디에? 화석상에다 기록이 되어 있겠지. 근데 성칸브리아대는 화석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래도 그 중에서 몇몇 화석들이 출현을 했는데 첫 번째 화석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화석인데 이게 뭐냐면 남세균이 이렇게 나이트 형태로 해가지고 돌처럼 굳는 건데 지금도 이제 그 호주 가보면 이렇게 동그란 바위에 남세균이 이렇게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버섯구름의 형태로 이렇게 남세균이 증식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러한 화석을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는 게 있어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자, 에디아카라 동물군. 자, 이거는 뭐냐면 수많은 그 무척수 동물, 해파리 같은 애들이 뭉쳐있는 거예요. 워낙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에디아카라 언덕이라는 데서 이제 출토가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성칸브리아대는 이런 생명체에 살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는 거의 이제 바다의 생명체가 살고 있었어. 왜냐하면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바다에 서식을 했고 그럼 어떤 생명체들이 주로 번성을 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무척추 동물과 그리고 이때 당시에 조금 이제 원시의 어류들이 번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조류 같은 것들이 이제 주로 번식을 했던 시기가 어느 시기다? 성칸브리아대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그래서 성칸브리아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요. 시간대가 좀 어정쩡해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이어서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이제 우리가 그 특성을 보면 성칸브리아대는 이제 이러한 특성들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이런 특성들이 있더라라는 거고
예, 그 다음으로 이제 고생대를 살펴보면 칸이 좀 어정쩡하긴 합니다만 잘 한번 쪼개봅시다. 오, 칸 쪼개면 완벽하구만. 칸 쪼개면 완벽해. 그러지 않냐? 그렇다고 해.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요. 자, 고생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 중생대, 신생대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고생대 같은 경우는 뭐가 이제 특징적인 거냐면 여기 가장 큰 주요한 특징, 성칸브리아 되는 화석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화석이 별로 없었는데 고생대는 이때가 어떻게 되냐면 생명체의 생명체 대폭발이다. 생명체 대폭발이다. 여기 생명체가 터졌다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 생명체의 대폭발이라고 하는 거는 개체 수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개체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일이 일어나.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 성칸브리아 대서의 지각변동이 끝이 나고요. 생명체의 진화라는 단계에서 좀 더 고등한, 좀 더 많은 다양한 기관들을 가진 생명체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거지. 그리고 이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뭐가 있냐면 오존층이 형성돼요. 오존층이 형성이 되는데 이 오존층 형성이 매우 주요한 사건이지.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 왜? 왜? 이 오존층이 형성됨으로써 뭐가 차단돼? 자외선이 차단돼요. 자, 이 유해한 자외선이 차단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생명체들이 어디로 진출합니까? 생명체의 육상 진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드디어 생명체가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바다에서만 서식을 하는 게 아니라 땅으로 기어 올라오게 되죠. 알겠습니까? 또 고생대 말년에는 또 크나큰 사건이 하나 있게 되는데 판게아라고 들어서 판게아가 형성됩니다. 판게아 형성입니다. 판게아를 뭐라고 하냐면 초대륙이라고 하죠. 초대륙. 거대한 하나의 대륙. 이게 합쳐지고 판게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고생된 말엽에 형성되면서 또 한번 이제 붙다 보니까 생명체들이 대멸종이 한번 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알겠나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졌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 고생대도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기후였을까? 이때는 대체로 온난하고 습윤한 기후였어요. 온난하고 습윤한 기후가 형성이 되었고요. 고생대도 말년에는 말기에 빙하기가 한번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생명체들이 쫙 한번 멸종하는 사건들이 있죠. 자, 고생대 역시 다양한 화석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화석들이 주로 등장을 했냐면 어떤 화석이 주로 등장하느냐. 자, 여기서는 자, 삼엽충이나 삼엽충, 방추충 뭐 이상한 충들이 많아. 방충이 아니라 방추충. 방추충. 그 다음에 필석. 그 다음에 갑주어. 이런 화석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화석이 하나가 있어. 매우 중요한 화석. 어떤 화석이냐면 소철고사리라고 하는. 소철고사리 화석이 발견이 되는데 이 소철고사리가 왜 중요하냐? 양치식물로부터
식물의 종류예요. 양치식물로부터 거시식물로 진화에 나가는 주요한 단서를 가진 화석이 바로 이 소철보살이었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생대에는 주로 이제 그러면 어떤 생명체가 번성을 했느냐? 어떤 생명체가 번성을 했느냐? 자, 이때는 주로 이제 어류. 그 다음에 양서류. 어류와 양서류가 이제 주로 번성을 했고요. 여기서 보다시피 갑주어, 삼엽충 다 딱딱한 껍질을 가진 친구들이잖아. 그러니까 곤충의 외골격을 만드는 키틴, 카이틴이라고 하는 이런 외골격을 형성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육상진출을 하잖아요. 육상진출 하려면 뭐를 견뎌야 돼? 중력을 견뎌야 되잖아. 그러니까 육상진출 하다 보니까 골격 구조가 강해져야 돼. 골격 구조가 강해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단단한 이런 내골격이나 외골격을 주로 형성하는 애들이 많이 번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곤충까지, 양서류와 곤충까지 우리가 이제 나타났더라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육지도 역시나 이때 당시에 이제 육지로 올라오면서 드디어 이제 양치식물이라는 게 이제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알겠나요? 이게 고생대의 특징이에요. 고생대는 이런 특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생대예요. 점점 칸이 좁아지고 있어서 마음이 불안해 지금. 자, 중생대 같은 경우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생명체가 거대화가 됩니다. 거대화. 애들이 몸집이 커져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육상 진출을 할 때는 골격 구조를 형성해야 되니까 몸집이 작아졌다가 이때 당시에 이제 중생대가 환경이 되게 좋았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식물이든 동물이든 거대화가 되지. 엄청나게 번성을 하던 시기가 바로 이 중생대입니다. 여전히 생명체는 엄청나게 많아졌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생대는 육지로 올라온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어요. 중생대는 이제 이 육상으로 올라온 생명체들이 무한하게 이제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유명한 뭐가 출현해? 공룡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거. 알겠습니다. 공룡 또한 이때 이제 출현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생명체 다양성이 한참 증가했던 시기가 중생대다. 자, 중생대는 대체로 온난한 기후였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빙하기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체로 온난한 기후였고 빙하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중생대는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 소행성 충돌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잖아. 그쵸? 소행성 충돌이 일어나면서 많은 공룡들이 멸종을 하게 된 거지. 대체로 이 당시 중생대에는 어떠한 애들? 우리가 흔히 공룡이라던가 암모나이트라던가 표준화석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또한 표준화석 중에 중요한 화석이 하나가 있는데 시조새가 매우 이제 중요한 화석이죠. 어디서 어디로 간 파충류에서 뭘로 진화한? 조류로 진화한
그 흔적을 담고 있는 게 시조세죠. 우리야 지금 공룡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 알고 있지만 공룡하면 뭐 떠올라? 티라노사우루스 떠오르잖아. 티라노는 어느 시기의 공룡이에요? 이게 중생대가 총 귀가 3개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라기 월드 봤어요? 거기 티라노 나오지. 근데 실제로 티라노는 주라기의 공룡은 아닙니다. 주라기 월드에 티라노가 나오는데 실제로 티라노는 주라기 공룡이 아니야. 얘는 백악기에 살았어. 되게 웃기죠. 그리고 맨날 우리 많이 보는 게 트리케라톱스랑 티라노사우루스랑 들이받는 거 많이 보지. 실제로 둘의 시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게 겹치는 기간이 있긴 한데 우리가 맨날 뭐 스테고사우루스 뭐 왔다 갔다 뭐 티라노 이렇게 긁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실제로 이게 만나기 쉽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좀 부분들도 있더라라는 거 그냥 재미삼아 좀 아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그 당시 이제 공룡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맨들맨들한 파충류의 피부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공룡들이 중생대와 백악 아니 중생대 내부에 주락에서 백악기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지능화가 됩니다. 몸집을 좀 작게 만들고 지능이 좀 높아져요. 그러면서 슬슬 진화라는 시동을 걸게 되는 거지. 공룡 보면 용반목이라고 하는 그 용 파충류의 골격을 가진 공룡도 있는가 하면 조반목이라고 해가지고 새의 골격을 가진 이 골반을 가진 공룡도 있었어. 특히 여기 나온 시조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벨로시랩터, 컴포소그나투스, 뭐 오비랍토르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그 지금의 모습을 좀 상상을 해보자면 지금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얘네들이 몸에 털이나 깃털이 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화석을 생각을 해보면 화석이라고 하는 건 단단한 부분이 화석이 되는 거잖아. 우리 코끼리 같은 거 화석 되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 나중에 보고해보면 오랜 시절이 지나서 코끼리는 아마 육식공룡으로 분류가 될걸요. 왜냐면 이 상아가 어떻게 되면 굉장히 뭔가 잘 찌르게 생겼잖아. 코끼리 코는 근육으로만 되어있죠. 나중에 화석이 되면 코부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이겠어 코끼리가. 코는 없고 이렇게 뿔만 뻗어있는 그 울트라리스크가 울트라리스크? 스타크래프트 보면 아 스타크래프트 잘 모르겠네요. 울트라리스크라고 이 거대한 낫 이렇게 두 개다 팡팡 이렇게 치는 거 있어. 약간 사슴벌레 닮은 코끼리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아요. 그 정도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공룡의 모습이 실제 공룡이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고래도 지금 뒷다리 흔적 기관으로 남아있거든요. 뼈다구가 좀 남아있어. 나중에 고래 복원해보면 네 발 달린 동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발로 그렇게 복원할 수도 있어. 심지어 그 알로사우루스라고 티라노랑 비슷한 친구 하나 있는데 얘 최초의 복원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구아나 있지. 카멜레온 이구아나 약간 이런 형태로 나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알로사우루스. 실제로 얘는 티라노랑 좀 비슷한 육지공룡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 복원하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와서 연구를 해보니까 공룡들도 아마 깃털이나 털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정도 있죠. 그리고 이때 이제 그러면 주로 어떤 친구들이 번성을 했느냐. 역시 이 당시는 도마뱀의 시대. 거대 도마뱀. 파충류의 시대. 파충류. 파충류가 번성을 했으며 그 다음에 식물은 이제 겉시식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철고사리가 양치식물에서 겉시식물로 진화를 갔다 그랬잖아. 그거의 결과가 중생대 말엽에 나타나게 된 거지. 말엽에 이제 소행성 충돌에 의해서 식물의 아니 식물이 아니라 생명체의 대멸종이 한번 일어나게 된 거고 이 소행성 충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낸 게 생명체 판도를 아예 바꿔버렸거든. 당시에 지구의 정복자는 공룡이었는데 더 이상 공룡이 힘을 못 쓰게 된 거지. 이제 어느 시대가 왔느냐? 신생대가 옵니다. 자, 신생대는 여기는 자 빙하기와
단빙기라는 게 반복이 돼요. 빙하기가 됐다가 간빙기 됐다가 간빙기 됐다가 빙하기 됐다가 이게 반복이 되지. 빙하기가 총 몇 번 있었냐면 네 번. 4회에 걸쳐서 빙하기가 있었고요. 간빙기는 총 3회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지금도 우리 시대를 간빙기로 지금 보고 있죠. 빙하기 사이에 지금 존재하는. 다시 또 빙하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게 학자들의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대체적으로 온난한 기후였고 이 신생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현생 인류의 조상이 출현을 했더라 라는 겁니다. 아, 그걸 하나 빼먹었는데 중생대 아까 판계가 만들어지고 이게 쪼개졌잖아. 쪼개질 때 판계가 만들어지면서 이때 생명체 대멸종이 한번 있었어요. 수류분포가 변하면서 대멸종이 한번 있었고 이게 어디로 넘어오면서 중생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때 중생대에 뭘 형성해? 판계가 분리되잖아. 그래서 이때 대서양이나 인도양이 만들어졌죠. 대서양 인도양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때 신생대에는 현생인류 조상이 출현하는 이 단계에서 자 현대의 5대양 6대주가 거의 이제 완성이 되어가는 시기였죠. 이게 형성이 되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거의 이제 만들어낸 게 신생대다 라는 건 이제 아시면 되겠고, 자 이때 이 신생대의 주요 화석이라고 한다면 시상화석, 아니 표준화석 뭐가 있냐면 매머드와 협회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조개 생각하면 조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어떤 생명체가 번성을 했느냐, 이때는 조류와 포유류, 이때는 속시신, 이 이제 주로 번성을 하게 되었죠. 왜 그러면 조류와 포유류가 이때 번성을 했느냐? 운석 충돌 이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운석이 충돌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충돌을 했으니까 폭발이 일어났겠지. 그래서 많은 재들이 대기권을 가려버려요.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 그럼 몸집 큰 애들은 어때? 순식간에 체온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파충류는 변온 동물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얼어 죽는 거지. 하지만 조류나 포유류는 일단 몸집이 작고 깃털이나 털을 통해 보온이 가능해져. 알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니까 일단 체온 유지가 됐던 거고 또 이제 그 다음은 먹을 거 문제인데 공룡은 몸집이 크니까 많이 먹어야 돼. 몸이 버티지 못한 거지. 조류나 포유류는 죽은 공룡 갈가먹고 살면 되잖아. 먹을 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특성이 있느냐, 공룡은 알을 낳죠. 당시에 몸집이 작은 설치류들 쥐 알 깨먹고 다닌단 말이야. 공룡은 알을 보호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다 깨먹고 다닌 거야 설치류. 그러니까 자손이 태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조류는 어떻게 했고 둥지에다가 알을 낳게 돼. 나무 위에다. 그럼 아무래도 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 포유류는 뱃속에 숨어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자손 번식. 그 번식 또한 무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이 멸종할 수 밖에 없었던 건 이 운석 충돌이 되게 큰 역할을 한 거죠. 안 그랬던 공룡이 아직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 거고 인류는 출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다. 어쨌든 간에 대멸종이 한번 있으면 그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날씨가 추웠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무를 많이 번성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그 오스트레일리아 가보면 오리너구리 있잖아. 오리너구리는 어디에 속해요? 포유류에 속해요. 포유류 점막에 키웁니다. 근데 얘 알 낳아요. 왜 알을 낳을까? 거기 오스트레일리아는 고립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쥐가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알을 깨먹는 애가 없잖아. 그러니까 알을 낳아도 종족 번식에 무리가 없었던 거지. 그리고 거기 보면은 유대류라고 해가지고 주머니쥐 개통들이 많아요. 캥거루나 코알라 이런 친구들 주머니쥐 개통이죠. 유대류 특이한 애들 많이 살잖아. 그리고 또 아프리카 가면 마다가스카르 섬 있죠. 거기도 고립됐다 보니까 특이한 애들 좀 많지. 어쨌든 이 진화의 관계, 뒤에 가서 이제 진화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지만 어느 특정 조건들이 맞춰지면 거기에 맞춰서 좀 그 다음 단계로 가면서 어떤 생명체는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게 또 이제 번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어 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단계로 쭉쭉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 왔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마지막 하나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지우고 한번 볼게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자, 대멸종. 자, 대멸종과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데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대멸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대멸종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생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한 번에 그냥 몰살을 당하는 걸 대멸종이라고. 이 지구가 지진시대에서 대멸종이 총 5회에 걸쳐 일어났어요. 총 5회에 걸쳐 일어났는데 그 이유들이 뭐냐, 대멸종이 일어나는 원인들. 갑작스런 수류풍포라던가 수류풍포의 변화라던가 수류풍부의 변화라든가 혹에 뭐에 대규모의 지각 변화 혹에 빙하기가 온다던가 혹은 또 뭐에 의해서 소행성 충돌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이유들을 통해서 생명체는 대멸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는 총 이제 3회에 걸쳐서 대멸종이 일어났고요. 중생대는 1회. 그 다음에 신생대에도 1회에 걸쳐서 이러한 대멸종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일어났는데 각자 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멸종이 일어나면서 생명체의 종이나 개체수는 어떻게 됐겠어? 엄청나게 줄어들었겠지. 생명체의 종, 멸종이 되거나 개체수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 대멸종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어? 대멸종 이후에는 그냥 언제나 끝나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종이 출현을 했고 이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새로운 종이 출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하는가? 생물의 다양성은 생물의 다양성은 증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멸종이 꼭 나쁜 건 아니지. 한번 싹쓸이 당하고 나면 새로운 것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멸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본다면 개체수가 그 팍 줄어드는 이러한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팍 줄어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 대체로 어떤 상황이 있어요? 처음에 비해서 그 개체 수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생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 어떤 상황이 있어? 인간에 의해 이 인간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인간에 의한 멸종 사태가 일어나고 있죠. 인간에 의한 멸종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환경 오염과 그로 인한 지구 온난화 그러다 보니까 기후대가 바뀌고 그러면서 멸종 사태가 일어나고 있죠. 아직 한 종, 두 종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환경 파괴했다가는 지구 자체가 끝장날 수 있어. 인간의 멸종 사태. 뭐 제 6차 대멸종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일어나게 될까? 그거는 모를 일이지.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았다가는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겠지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표정이 지금 당장 끝내라라는 표정이라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정리됐나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고요. 시험 그럼 내일 보는 걸로. 시험 내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